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요, 아주 초초초 간단 감자 요리하겠습니다. 이 감자 요리도 아니고 감자 반찬? 그런데 좀 달라요. 이거 식감이 다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먹던 건데, 어릴 때는 어머님이 해주셨는데 요즘 부모님 댁 가보면요, 아버지가 거의 하세요. 제가 보니까 아버지가 서너 번 드시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요즘 준TV 댓글을 보면요, 간단 요리, 혼밥 요리 뭐 이런 거 없냐고 계속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의 아버님도 편하게 드시는 거니까 여러분도 편하게 드실 것 같아요. 이거요, 밥 반찬도 되지만 귀찮을 때는 밥 대신도 먹어요. 그래서 좋아요. 자,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준TV 구독과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정말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재료가요,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감자 두 알, 양파 반 개, 당근 한 3분의 1개요? 시작해볼까요? 제가 이 채칼 산 게 한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잘 써요. 감자는요, 조금 두툼하게 채칼로 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채칼 좋은 거 많으시죠? 자, 볼까요? 어느 정도 두께인지? 자, 요 정도 두께입니다. 뭐, 칼로 써셔도 되고, 당근은요, 조금 얇은 채칼로 바꿨습니다. 당근은 두꺼운 거보다 약간 얇은 게 좋아요. 당근은 크니까 이렇게 해서, 자, 당근은 요 정도 넣겠습니다. 이제 양파 반 개를 얇게 채 썰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여기에 감자하고 당근하고 양파까지 다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불로 옮길까요? 자, 불을 지금 세게 올렸는데요, 여기다가 참기름을 넣어주겠습니다. 한 큰술 반 정도요. 완전히 참기름으로만 볶는 거예요. 참기름으로 볶고요. 소금하고 소금 두 꼬집 넣고요. 후추 좀 넣어주세요. 먼저 감자 볶음 하듯이요, 이렇게 한 3-4분 볶아줍니다. 센 불에서요. 자, 지금 완전히 감자볶음이죠. 감자가 반쯤 익었다 싶을 때요, 여기다가 물을 요만큼만 넣어주세요. 이 정도 물을 넣어주시면요, 이제 기름이 필요 없어요. 타지가 않고요. 저 오늘 여기 마늘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죠. 진짜 옛날에 저희 집에서 먹던 그 스타일이고 지금 아버지가 드시는 그 스타일이세요. 자, 거의 다 익었죠. 보면 이렇게 자박자박하게 해서요, 이 정도가 마지막 물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감자 수위까지 물을 넣고요, 여기서 불 좀 세게 해서 3분의 1 정도만 졸여버리는 거예요. 어제 동네 앞 슈퍼에서, 뭐 유명 슈퍼죠, 그래서 산 감자인데 이상하게 별로 전분이 안 나오더라고요. 전분 많은 감자가 좋습니다. 이게 풀어져서 훨씬 맛있거든요. 뚜껑은요 이렇게 열고 계속 끓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3분의 1 정도 국물이 졸아들면 정말 맛있는 감자숲? 감자숲이라고 할까요? 감자죽이라고 할까요? 감자반찬이라고 할까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고명으로 올릴 쪽파, 자, 여기 흰 부분은요 그냥 넣어주고요. 그냥 쪽파는요 그냥 한 1cm 이 정도로 해서 나중에 그냥 고명으로 올릴 거예요. 그리고 청양고추요 한 3분의 1개만 아주 잘게 썰어서 나중에 넣어주겠습니다. 청양고추를 지금 넣으면 너무 매우세요. 이 순수한 맛이 없어지니까요. 이미 다 익었습니다. 끄겠습니다. 한번 맛을 볼까요? 자, 맛을 보니까 소금 한 꼬집 반 정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껐더니 국물 거의 없죠? 보세요. 담아볼까요? 여기다가요, 쪽파하고 청양고추하고 살짝 넣어서 섞어주고 또 다 뿌려주는 거예요. 얘가 숲 같으면서도 반찬 같으면서도 아주 부드럽게 잘 넘어가요. 감자 숲이면서 감자 볶음이면서 참기름 넣었잖아요. 아주 고소해요. 맨 처음에 넣어서 참기름이 향이 약간 남아있는 거지 참기름 느낌 없어요. 기름기가 이게 보이게 누렇게 보이긴 하지만 기름기 전혀 느낌 없습니다.
지금 감자와 당근과 양파만 넣었잖아요. 정말 깨끗한 맛이 있습니다. 이거요 몇십 년 먹는 건데 진짜 항상 먹어도 맛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 느낌 또 다릅니다. 자, 다음에는요 더 맛있거나 더 즐겁거나 더 간단하거나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리인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